아, 심리학의 연구자들은 따라가는데 뭘 따라가?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가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행하기 위해서. 그게 연구가 어떤 행위야? 도와주는데 뭐 하는 걸 도와줘? 설명하는 걸 도와주죠. 그리고 아마 표현구조 일부 걸린다고 표현하는데, 연구자들이 또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데 뭘 예측하는 거야?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거야. 인류 연결이 아닌데. 네, 인류 연결되는구나, 인류. 이게 맞다. 그치?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평행구조는 해석해봐야지 알겠어요. 방법이 없어. 심리학적인 연구자, 심리학의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도와줄 연구죠. 설명하는 걸. 그리고 아마도 예측할지 모르는 연구죠. 인간 행동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뭐보다? 연구하는 것보다. 뭘 연구하는 것보다? 스네일. 스네일이 뭐니? 달팽이나 뭘 연구하는 것보다? 사운드 웨이브.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그것은 종종 뭘 요구해? 컴프라미스. 타협을 요구하죠. 뭐와 같은 타협이냐면, 테스트하는, 행동을 테스트하는 것이 실험실에서 뭐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환경에서보다는. 그리고 asking, 부탁하는 거죠. 보통 ask는 뒤에 to가 나오면 부탁하다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에게. 근데 뭐 같은 사람? 소개인데 뭐 같은? 소개, 뭐에 대한 소개? 심리학. 아, 심리학적인, 심리학과 학생에 대한 소개처럼 이용,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 할 걸 부탁하는 거야? 참여할 걸 부탁하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뭐로부터? 진짜 퍼플레이션 모집단. 뭐라냐? 퍼플레이션 뭐라고 했지? 모집단의 대표인 예로부터 해야 되잖아. 마르코르니? 좀 다시 하자.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하다.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종종 요구하죠. 커다란 클레버니스. 교묘한 솜씨. 뭐지? 교묘한 솜씨. 교묘한 솜씨. 영리함을 요구하다 하자. 그냥 영리함을 요구하죠. 뭐 할 만큼? 어떤 조치를 떠올릴 만큼. 근데 어떤 조치야? 탭인투. 최대한 활용할 조치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걸. 근데 뭐 없이? 그의 생각을 바꾸는 거 없이. 근데 뭐라고 불리는 거야, 혹시? 반응성. 반응성을 불리는 거죠. 와. 네, 계속. 단순히 아는 것, 뭐라는 것?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아마도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걸 이야기할지 몰라? 다르게 행동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뭐처럼 더 예의 있게 하는 것처럼. 이게 좀 이해되네. 사람들은 답을 줄지 모르죠. 근데 어떤 답? 그들이 느끼기에 어떤 답?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답을 줄지 모르죠. 뭐보다? 그들의 진정한 감정보다. 거기 이해되고. 맞아. 그러나 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런 심리학에서의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페이오프, 과학적 방식에 대한 페이오프 이점은 대대하죠. 뭐냐면, 이 발견들이 뭐 한다는 거야? 반복 가능하다는 거죠. 즉, 만약 네가 같은 연구를 다시 한다면, 근데 뭘 따라서 같은 절차를 따라서 한다면, 넌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아까 이상했던 것부터 다시 해볼게. 이해 안 되는 것부터.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야. 네. 그것은 종종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타협을 요구하는 거죠. 뭐 같은? 테스트하는데 뭘 테스트하는 거야? 행동을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실에서. 뭐라기보다는 자연의 환경에서 뭐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배경, 상황에서 보이다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뭘 부탁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이 부탁하는 거지. 그죠? 뭐와 같은, 뭐 심리학과 학생들 같은 거에 소개 같은 것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야?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얘랑 얘랑 표현이 되죠? 데이터를 모으기보다는, 뭐로부터? 진정한 대표적인 예, 뭐에, 모집된 예로부터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다는 막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얘기구나. 맞지? 네, 그것은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많은 역량을 요구하죠. 뭐 하는데? 생각해야 하는데, 뭘 생각해야 하는데? 방법. 뭐를?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근데 어떤 방법이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뭐 없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없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니? 이게 뭐라고 불려요, 그것이? 반응성을 부리는 거죠.
단순히 아는 거 이건 아니고 아까 이해됐고요. 아제 결론은 잠깐만 정리를 좀 하자. 정리를 하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설명하고 각종을 따른다고 됐고, 자연환경보다 실험실 내에서 행동을 감사하는 모집단의 데이터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유통의 절충을 자주 요구한다. 그러니까 절충함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 소식 필요하다. 아까 이해되나 이제? 과학적 방법의 이점은 연구 결과 방법이 살아나는 것이다. 네. 또 이거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해되네요.